이원모라는 사람 운세를 좀 볼게요. 얼굴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제 한번 봤어요. 근데 딱 얼굴이 국짐스럽게 생겼어요. 국짐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 요렇게 생겼어요. 민주당에도 요렇게 생긴 인간이 몇명 있죠.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것들은. 그리고 그것들도 마저 청소해야 돼요, 결국은.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다 쫓아내야 돼요. 민주당이고 국짐당이고 상관없이 일하지 않는 이런 이해타산에 젖어서 나라 팔아먹는 것들은 뽑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경상도 노인들이 저런 것들을 자꾸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볼게요. 이원모. 이게 전체적인 운세예요, 이거는. 보세요. 카드 그림이 어떤가. 그림이 그래요. 그림이. 그림 설명하는 거예요. 이종호가 있고, 또 명태균이 있고, 제가 퀸 오브 소울즈가 계속 나서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지? 계속 그랬었어요. 그 여자가 제가 생각할 때이 회계를 보던 명태균과 그 이원모, 김대남 이런 사람들 사이에 껴서 돈을 아니 김영선 이 여자하고의 회계를 봐줬던 여자래요. 그러니까 김영선의 명태균의 회계를 봐준 사람이 이모 씨라 그래요.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바로 퀸 오브 소울스인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뉴스에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카드 이 콜카스는 100%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몰라서 그렇지, 나올 때는 뭔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론이 되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종호이거나, 이종호나 명태균, 이건 명태균이거나 이종호예요. 퀸 오브 완즈가 있고, 퀸 오브 소울, 아, 퀸 오브, 펜타클스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이 표를 주고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또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 거예요. 한동훈이. 한동훈도 관련돼 있어요. 이 여자는 퀸 오브 소울즈 또 나오죠. 이 여자가 또 나와요. 여자가 또 나온다고요. 이자는 당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감옥을 간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없어요. 다만 뭔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시끄럽게 누군가와 대판 싸울 거예요. 다치게 되기도 하고. 또 돈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일도 생겨요. 그런데 이자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든요. 지금 당장 감옥을 가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아마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짓을 할 거예요. 이 남자는 제가 관상을 보니까 얼굴 느낌이에요. 제가 보는 건 모두가 다.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고 이건 몰라요 저는. 소시오패스예요 이자. 소시오패스예요. 굉장히 많은 이런 성공한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코패스도 많지만 소시오패스는 정말 많아요. 성공한 자들 중에 이기적이고 냉혈한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착하고 여리고 남한테 해코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양보하다가 자꾸 처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한다는 것은 우주의 의미에서는 별거 아닌 거예요. 돈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주의 눈에서 보면. 그런데 이자는
여자 되게 밝혀요. 여자도 되게 밝히고 돈도 돈의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돈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좋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좋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마도 여자한테 욕을 굉장히 할 거예요. 아주 질이 굉장히 안 좋아. 느낌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결혼도 아마 사다리 타기 위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이제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자예요. 자기 이득 챙기는 데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런데 뭔가 뺏기게 되는 일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뺏긴다든지 자리를 물러나는 거는 이 카드로는 안 나왔어요, 아직은. 국힘당은 해체해야 돼요. 국힘당 해체해야 되고, 검찰 해체해야 되고, 사법부도 헌재,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해체시켜야 돼요. 누구죠? 윤석열이가 임명한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뒷조사 다 해봐야 돼요. 돈 주고 그 자리를 산 자들이 없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이원모가 국회의원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킹 오브 컵스 나왔죠.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제가 볼때 윤석열을 만난다든지 아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뭔가 조작을 하고 벗어나요.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쫓겨나지 않는 거로 보여져요.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른 일. 관두는 거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중에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자 운세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려고 할 거예요.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전쟁을 해요. 앞으로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지만 질문을 이원모가 국회의원 자리 지킬 수 있게 될까가 질문이었어요. 자꾸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조금 신경에 거슬렸는데 결국은 자기 자리를 내려놔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커리어가 끝장나는 일이 생기네요. 결국은 내려오긴 내려오나 보네요. 그리고 해외를 나간다든지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돼요. 입을 닫으라고 돈을 받게 되는 건지 결국은 자리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리 내려오고 진내양탄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한 것들이 드러나고 거짓말하고 이 사람
경력이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되고, 돈 관련된 일들이 이 사람 리딩에서는 진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긴 벌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워낙 사악하고 교활한 자니까 많이 벗어나다가 어느 순간 가서 딱 터지는 것 같아요. 김대남이라는 사람 얼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띨방이에요. 완전히 들떨어진 모질이.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다 가득 차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녹취를 들어보면 희한치도 않아요. 그냥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자리만 지킬 수 있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고 물고기 똥물을 먹어도 되고 자기 와이프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이럴 정도의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괴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나라에? 윤완용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대요, 이 자가. 아유, 모질이 등신. 진짜 저런 것들이. 김대남이 진실을 금방 털어놓으면 이원모라는 자가 저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진 않을 거거든요. 김대남은 진실을 앞으로 얘기한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 윤한용 나오는 거 보세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래요. 출당을 하던지 진실을 얘기할까가 질문이었죠. 진실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것 같아요. 자기도 죽게 되니까. 진실 얘기 안 하네요, 이자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털어놓게 될 거예요. 무서워서 안 털어놔요. 무서워서 안 털어놓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도 뭔가를 잃게 돼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뭔가를 잃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역시 국힘당에서 나가든지, 지금 뭘 하는 게, 일하는 게 있으면 그걸 관두든지, 물러나든지, 좀 그런 게 있게 될 거예요. 이 진퇴양난에 걸려요, 이 사람도. 결정을 못 지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찍어 눌러요, 윤한영이. 너 말했다가 너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진실을 얘기를 못 하는 거로 나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국힘당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모자라고 들떨어지고 7푼이 8푼이든지 아니면 사악하고 교활하고 아주 추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뭐 예스노를 볼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운세만 보고 마칠게요. 이 사람은 시끄러워지는 걸 바라질 않아요. 시끄러워지는 걸 바라질 않기 때문에 슬슬슬 덮고 가려고 그래요. 이킹 오브 컵스가 나왔는데 이게 자꾸 나왔던 사람이 킹 오브 컵스, 킹 오브 페너클스, 킹 오브 완즈 셋이 있는데 지금 시끄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이 사람들이에요, 다. 이자를 비밀을 덮게 하는 조건으로 뭔가 이자에게 새로운 자리를 줘요. 윤한영이가 새로운 자리 주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 해외로 나가는데요. 해외로 나가고 해외 도망을 가든지 뭐 도망이라기는 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크게 깨지는 일 생겨요, 이 사람도. 그렇게 일은 하지만
거짓말하는 조건인 것 같아요. 뭔가 거짓말하고 일을 입을 다무는 조건 이런 걸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 바람에. 그런데 나중에 되게 크게 깨지게 돼요. 체신 다 떨어지고 또 신용을 다 잃게 돼요. 근데 해외, 왜 해외를 나가지? 굉장히 큰 변화가 와요. 이 사람도 굉장히 큰 변화. 여기까지 이원모 김대남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